안녕하세요, 드림디게터입니다. 오늘은 마스캔 버전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주사를 살포하는 차량이 꼭 장난감 차 같죠? 엄청 빨리 빠진 것 없이 일 잘하십니다, 저분들. 주사자루를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걸 쏟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3단지기차가 있어야 된다거든요. 인조전기만 벌써 4시째 보여드리네요. 동영상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. 하나도 빼놓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. 제 욕심인가요? 개인적으로 이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 일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 공사하는 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이상하게 빨리 하시더라고요. 물론 저도 좀 빨리 했어요. 초반에는 저렇게 한번 갔다 오는데 2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여러 번 인조잔디 이렇게 깔아봤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빡세게 빨리 하시는 분도 처음 봤어요. 정말 일들 잘하십니다. 저 역시 오후에 약속이 잡혀 있었고 이걸 빨리 끝내야 되니까 뭐 손발이 딱딱 맞은 거죠, 서로 간에. 이렇게 보니까 더 재밌네요. 엄청들 다니시네요, 저기 보면은. 벌써 또 오잖아요.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 생각하면은 그때는 그 마사토로 돼 있었고 땅이 단단했어요. 마사토에서 비가 와도 땅이 지러지거나 그러진 않는데요. 평상시 때 넘어지면은 무릎에 돌멩이가 박히죠. 그 당시엔 학교 건물 뒤에 보면은 방공호도 있었고 그 방공호에다가 뭐 양송이 버섯인가 이런 것도 재배했던 것 같고 그래요. 그 방공호에서 자라던 버섯은 다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. 이 학교 뒤에 그럼 또 방공호는 있었는지. 까마득한 추억이죠. 지금 이쪽 고양시 쪽에는 대부분 학교에다 이렇게 인조잔디 깔아놨어요. 이런 인조잔디에서는 넘어지더라도 무릎이 깨지거나 손바닥이 찢어지거나 뭐 하는 일은 없겠죠? 체육시간이 참 즐거울 것 같아요. 그동안은 이쪽 지역이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였어요. 근데 지금 보면 이 주위에 전부 재개발 들어가고 있어갖고 그 아파트들에 전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아마 학생 수가 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. 완전히 장난감 자동차 같아요. 그래도 운동장이 녹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흙으로 된 것보다는 보기가 좋죠?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저게 진짜 잔디예요, 전부 다. 그 얼마나 좋습니까?
사방이다 이렇게 녹색이라고 생각해봐요. 눈이 얼마나 평화로워지겠습니까? 더구나 이렇게 인공으로 만든 잔디가 아니고 실제 잔디라면은 얼마나 좋고 이쁘겠습니까? 오후에 약속 때문에 마음은 급한데 일은 빨리빨리 안 줄어드네요. 정말 이제 약속만 정하면 이상하게 지게차가 바빠져요. 예전에도 총 동문하는 날도 그 가기 전까지 일했잖아요. 다른 볼일이 생기면은 지게차 일이 늦게 끝나고 참 희한하죠. 이제 고리 걸어주던 분이 화장실을 가갖고 저 혼자서 이걸 걸고 있습니다. 혼자서도 잘 걸어요. 저 규사 살포차가 조금 늦게 오면은 저 혼자서 내려서 걸을 수도 있고 뭐 천천히 걸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. 아주 먼지가 뿌예요. 물론 이건 미세먼지 아니고 모래먼지입니다. 조금 차이가 있죠. 모래먼지면 이게 곧 황사 아니겠습니까? 뿌옇잖아요. 저 자동차 운전도 재밌겠는데요.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. 완전 알식하네요. 요 며칠 동안 인조잔디 공사하는 거 지겨우시죠? 이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맨 처음에 인조잔디 하차부터 운반, 그리고 그 다음에 규사 하차, 그리고 다시 규사 살포, 그 다음 고무칩 하차, 고무칩 살포, 이렇게 공정이 대충 끝나가네요. 오늘 규사 고무칩 살포가 끝나도 마지막으로 한 공정이 남아있긴 해요. 근데 그것도 제가 하차는 했지만 인조잔디 이제 너무 지겨워요. 인조잔디를 딱 둘러갖고선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물 빠지는 데가 있어요. 그거까지 하차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안 올리려고 합니다. 인조잔디가 너무나 지겨워요. 저도 지겨운데 뭐. 거의 5일 정도는 봤지 않습니까? 이제 여러분들은 인조잔디 도사가 되신 거예요.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거 벌써 알았으니까요. 이제는 뭐 반도사죠. 오, 그러고 보니까 저분이 갈고리로 다 발을 꽂아주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. 그동안 저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. 처음 봤습니다. 아, 인조잔디 공사한 지도 꽤 오래되는군요. 그동안에 이런 기술이 새로 생겼나 봅니다.
반대편 쪽에 있는 고리도 이쪽에 서서 걸어줄 수 있잖아요.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세밀한 차이가 있어요. 확실히 빠르고 확실히 안전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. 저희 짝대 같은 걸로 이렇게 당겨주잖아요. 이렇게 보세요. 얼마나 편리합니까?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루하고 지루했던 인조잔디 시공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지겹다는 건 뻥이고요. 돈 벌 수 있어서 행복하죠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